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할리데이예요. 오늘은 아메리카나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눈이 안 오는 LA에 그것도 상온 20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인공눈, 네 맞습니다. 인공눈을 뿌려줬습니다. 인공눈이긴 한데요.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비록 눈이 안 내리는 동네라서요. 진짜 눈사람을 만들지도 보지도 못하지만요. 이 주차장에 설치된 이 멋진 눈사람 설치물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여러분, 진짜 눈사람 못지않게 너무 이쁘죠?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아메리카나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봅시다. 미국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라서 그런지요. 크리스마스가 민족 최대 명절인 것 같아요. 땡스기빙 휴가 때부터 온 동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요. 그렇게 거의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요. 우리 동네 아메리카나 쇼핑센터입니다. 너무 이쁘죠?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붐비는 것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미국 크리스마스는요, 연인들끼리만 보내는 날이 아니고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외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스폴 북극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집인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뵙기 위해서 줄을 서 있네요. 산타클로스의 유래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네덜란드에 니콜라스라는 주교가 살았어요. 그분은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니콜라스가 죽자 사람들은 산타, 성스러운 사람,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서요. 그의 선행을 기념하게 되었고 산타 니콜라스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은 박의 정신을 나타내요. 그러나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어린이들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요,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그렇게 그 편지는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러지 북쪽의 작은 마을 노스폴이라는 곳으로 배달이 되고요. 그 동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읽고 산타 요정 이름으로 답장을 쓰고 겉봉에는 산타 우체국 소인을 찍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다시 보내진답니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장도 받고
그 아이의 동심도 지켜주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한번 꼭 활용해 보세요. 아메리카나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황금색 남자 동상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를 추모하는 스피릿 오브 더 아메리칸 뉴스라는 조각작품의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의 상록수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것을 상징하는 뜻을 말합니다. 16세기경에 이르러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되어서 전 독일에 유행하게 되었고요. 19세기에는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독일인이었어요. 그래서 1841년에 그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점차 퍼지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1832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렌이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교회마다 세우게 되고 또 큰 길 네 거리에 세우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입니다.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에 맞춰가지고 분수가 춤을 추고 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일로서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에는 마음속 깊이 갖고 계시는 꿈과 소망의 실체를 그 실제를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